이몰로 TV. 크크크크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케이입니다. 네, 여기 어딜까요? 처음 오죠? 네, 스튜디오는 아닙니다. 여기는 부산에 위치한 아쿠아원이라는 카페 같은 수족관인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청부수족관 사장님 다들 아시잖아요. 그분께서 부산에 오면 꼭 한번 들려봐야 된다는 테라리움도 예쁘고 아기자기한 예쁜 수초원부터 이런 컨셉 왕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곳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한테 여기 추천해 주신 이유가 뭐죠? 이곳이 제가 부산에 있는 수족관들을 진짜 수족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녔었는데 네. 사실 제가 수족관을 차리기 전에 이런 수족관을 정말 차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왜 수조를 꾸미면 근황을 궁금해하시잖아요. 예쁘게 꾸민 게 과연 얼마나 갈까. 근데 무조건 예쁜 게 며칠 지나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족관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고기는 많고 뭐 건강 고기를 다양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저한테 저희 매장에서 빠진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쁘다고가 끝이 아니고요. 정말 그 노하우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테라리움을 부산에서 제가 본 곳 중에서는 정말 가장 잘하는 곳이라서 제가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오시면 한번 제발 좀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한번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쿠아 사장님 한번 모셔보죠. 사장님,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아, 반갑습니다. 아쿠아온을 운영하고 있는 양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주 컨셉이 어떤 건가요? 저는 물고기를 키운 지는 이제 5년, 6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고피, 블리티 같은 물고기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수초를 키우게 됐어요. 수초를 키우다가 그 수초의 매력에 빠져서 오히려 지금은 물고기도 물론 있지만 물고기보다 수초를 키우는 재미로 수초왕을 세팅을 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팅을 해드리고 관리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유목 있잖아요. 네. 위에 네. 저런 것들이 일반 수족관에서는 저런 유목들을 저희가 못 본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뭐 다른 작업을 해두신 건가요? 보통 유목이라고 하면 자연 상태의 그 유목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희귀한 형태나 내가 원하는 형태의 유목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을 테고 가격도 비싸지기 마련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유목들을 잘라서 하나의 유목으로 만들어낸 성형 유목이라고 보시면 접합 부분이 그럼 티가 좀 나는 편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네. 표시가 나기는 나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표시는 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순간 세척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하는데 그 이후에 톱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톱밥? 네, 그 부분을 최대한 표시가 안 나게
제 생각에 저 정도면 표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고객님들이 여기 오시면 가장 좋아하는 수저가 어떤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저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제일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는 여수죠? 네. 부자 수초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물생활함에 있어서 최고의 제일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네. 제일 부지런한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부지런함에 따라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 우선으로 관수 네. 주기적으로 몇 프로 이루어지는 그 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수초왕이 관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초 상태도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거 그냥 들고 도망가고 싶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좋은데 지금 저희가 급습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유리 입출 순간에도 굉장히 이 사장님의 성격이 묻어나는 네, 인기가 없네요. 네. 마침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딱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저기 석자 네, 네. 석자 수조 고백 수조인데 네. 제가 처음 어항을 이런 컨셉으로 세팅하게 된 계기는 바닥재를 소일을 사용하지 않고 샌드를 이용한 수조를 꾸며보고 싶었어요. 사실 콩고들이 참 이런 약간 거친 매력인 야생적인 느낌인데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정말 멋있고 사실 수족관에서도 이런 수조의 DP가 콩고가 돼 있으면 제 생각에 콩고가 거의 새끼손톱만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좀 사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보니까 입구 쪽에 테라리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아쿠아온에서 만드는 테라리움은 공기 정화가 가능한 식물들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테라리움인데요. 식물들이 공기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런 비단이끼라는 이끼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장점이 어느 정도 수분 유지만 해주게 되면 일반적인 화분보다 더 쉽게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테라리움 특성상 바닥에 배수구멍이 없는 게 특징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지금 표시되듯이 물이 차 있게 되는데 네. 이 수분으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 1회 정도만 종이 한컷 정도 넣으면 네, 맞습니다. 너무 쉽네요. 그래서 네. 나머지 화초들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다른 유리 용기나 수반 그릇에 원하는 형태로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거죠. 자,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테라리움도 놀랐지만 짜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사장님 한 번만 서주실래요? 사람 키보다 큽니다. 네, 175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정도 되시는데 사람 키보다 큰 이 공기 정화 식물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써져 있듯이 조금 전에 테라리움에 만들었던 이런 조그마한 공기 정화 식물들을 여러 가지 포트에 담아서 수직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수직 정원. 네. 아. 높이 방향으로 정원을 꾸미는 게 개발이 됐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다른 외국 나라에서는 많이 시행해 태국 쪽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직 정원의 개념인데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걸 사면 수분 공급 이런 게 지금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네. 네. 수직 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방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수 장치를 거치지 않고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의 화분을 이렇게 빼주었을 때 안쪽에 와. 수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하부에 있는 네. 네. 아. 네. 워터 탱크를 통해서 네. 주기적으로 제일 상부로 물을 끌어올려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진 않고 금액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자제품의 경우는 필터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방식이지만 네. 이렇게 자연적인 식물들을 이용한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관리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리움이 아까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스타일도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처음 말씀드렸듯이 테라리움은
어떤 그릇이든 간에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듯이 이런 화분을 이용한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네. 바닥에 방수 작업을 하셨군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후에 물이 새지 않게 작업을 하고 테라리움 작업을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수조를 꾸미면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큐브형 수조에도 테라리움 제작이 가능합니다. 너무 예뻐요. 네. 아기자기하죠. 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기 따라 뭐 종이컵 한 컵이나 두 컵 정도. 네, 맞습니다. 주 1회. 네, 맞습니다. 하면 쉽게 유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아쿠안 사장님 그리고 청고 사장님 D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